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테마피부과 원장 이학규라고 합니다. 오늘은 그 눈밑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, 특히 중년 이후에 눈밑이 블록해가지고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아이백 혹은 눈밑지방이라고 하는데,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그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눈이 그 뼈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눈하고 뼈 사이에는 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스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눈이 뼈에 닿지 않게 그 다음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,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보면 막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. 막에 쌓여 있는데,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기 때는 없는데 점점 더 이렇게 블록하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는 것도 있지만, 이 막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 때문에 늘어지게 됩니다. 늘어지게 되면 그 지방도 같이 늘어져가지고 눈밑이 블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, 이게 보면은 유전적으로는 아주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20대, 30대에도 보면 눈밑이 약간 블룩해지는 경우도 있는데, 대부분은 40대 이후에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, 그때 보면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게 보일 수가 있죠. 우리가 그거를 이제 통칭해가지고 눈밑지방이라고 합니다.